최근 일본 후지산 폭발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고 어제도 후지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백두산과 후지산은 폭발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과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백두산과 후지산 폭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 교훈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두산이 과거와 동일한 규모로 대폭발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적 피해는 11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백두산 화산 폭발을 사실로 가정해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제트기류 바람을 타고 한국에 여러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제트기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맞물리며 백두산과 후지산의 화산 폭발은 1차 피해도 크지만 한국처럼 수출국에 발생하면 경제산업적인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백두산이 폭발하면 현재까지 연구를 주도한 중국이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되며 과거 천년 대분화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폭발돼도 북한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과 백두산에 대한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정보 공유도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지산을 좀 더 살펴보면 지난 1792년 일본의 운젠 후겐 타케가 폭발하면서 산이 붕괴됐을 때 15,000명에 달하는 주민이 숨졌습니다. 야마나시와 시즈오카의 인구를 감안하면 후지산 폭발로 산이 붕괴될 경우 사망자 숫자는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화산 폭발 이후에 산의 붕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후지산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는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며 후지산이 무너질 경우 토사 속도는 최대 시속 100km를 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 홋카이도 네무로에서 고래 사체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의 서쪽 아이즈 거리에 계속하여 곰이 출몰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근처 마을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도망쳐 내려오거나 물이 지어 대규모 이동을 하는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기이한 모습은 후지산 근처의 마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후지산 폭발과 후쿠시마현의 지하에서 무언가 큰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네티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일요일에 일본에서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지진 발생이 없었습니다. 25시간 동안 지진이 멈췄었습니다. 반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5월 후반 일본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스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 화산이 연속 분화를 하고 있으므로 일본 큐슈 지역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 최근 이상한 냄새 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교토에서 계속하여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 기상청에서도 최근 교토 지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주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사카에서 이상한 냄새 소동은 일본 관서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올 2022년에 이상한 냄새 관련 일본 상황을 살펴보면 올 2022년 2월 19일에 일본 가나가와현 남동부의 미우라 반도에 있는 요코스카시에서 이상한 냄새 이치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 냄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 SNS상에서는 네티즌들은 이번 이치 이상한 냄새의 정체를
유황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유황은 상온에서 노란색을 띠는 비금속 원소 가운데 하나로 의약품, 화약, 성냥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많은 네티즌들은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후지산이 분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후지산 근처의 하코네 화산 일대에서 유황 냄새가 진동하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기에 이번 이치 소동은 화산 폭발 징후로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5월 8일 오후 1시 10분에는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쿠 요코하마 항구에서 유막이 있다고 부근에 있던 한 남성이 요코하마 해상보안부에 신고를 하여 요코하마 해상보안부의 잠수부들이 바다에 잠수하여 조사해 봤지만 기름의 배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유막이란 기름으로 이루어진 얇은 막을 말하며 보통 어선이 바다에서 기름 유출을 하게 될 경우 엷은 유막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5월 8일 발생한 요코하마시 나카쿠 요코하마 항구에 기름띠 사건과 최근 계속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요코하마에서의 이상한 냄새 파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해봤으나 아직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